Roadview, redesign, Mr. Roadview.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오늘은 은마 아파트를 지나 은마 상가 지하를 가볼게요. 이곳은 은마 아파트 16, 17동 앞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우산으로 가려가며 촬영했습니다. 은마 아파트는 총 28개 동, 총 4,424세대가 입주한 대단지입니다. 1979년 12월 최초 입주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1980년대 은마 아파트 사진을 잠깐 보고 올까요? 1982년 3월 현재 미도 아파트에서 바라본 시점입니다. 논밭 맞습니다. 은마 11동 맞은편에 초가집이 있었다니 충격이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은마 아파트에 방문한 방문객들은 길 잃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거주민 또한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은마 아파트 단지를 관통해 은마 상가를 가보겠습니다. 비가 와서 벚꽃이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기서 또 벚꽃을 보네요. 단지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해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글랜 시설인 놀이터, 테니스장 크기가 축소되었죠. 오랜만에 은마 아파트 단지에 들어왔는데 오솔길은 처음 걸어보네요. 예전엔 거의 매동마다 놀이터가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퇴근 시간대에는 이곳이 주차 전쟁터가 됩니다. 확실히 단지 면적은 넓은데 그만큼 입주 세대도 많은 게 함정입니다. 17동 건물을 끼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쭉 걸어 내려가면 됩니다. 일자 형태로 배열했다면 28개 동 위치 파악이 쉬웠을 텐데 신기하게도 은마 아파트의 구조는 장미 구조입니다. 방문자는커녕 입주자들도 모든 동의 위치를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은마 아파트 북문에서 은마 상가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은마 18동에서 19동 사이에 서문이 있습니다. 은마 22에서 23동 사이에는 거대한 굴뚝이 있습니다. 중앙 난방을 하기 위해 가동되던 굴뚝이었던 것 같네요. 이 시간대에 이미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퇴근 시간대에 주차난이 얼마나 심할지 짐작이 갑니다. 1995년 은마 아파트 재건축 논의가 처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논의를 진행해왔는데 재건축 확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 기간 내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비가 많이 내리잖아. 다행히 우산 쓴 채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은마 20동 옆에 은마 상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은마 아파트 서문 근처에 위치한 은마 16에서 20동은 은마 17동을 제외하면 규모가 비슷한 편입니다. 은마 19동 뒤에 있는 벚꽃은 아직 만개한 상태네요. 간이 로터리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에 우체국과 헬스장,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은마 아파트 다큼이나 리모델링이 시급한 건물입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꺾으면 은마 상가 A, B동이 나옵니다. 이곳은 입주자와 은마 상가 방문객들이 교통 혼잡을 겪었던 곳입니다. 은마 상가 방문객 단독 차선이 생겨 갈등이 해결되었죠. 은마 상가 명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만나 분식입니다. 맛집 풀무지로 유명한 대치동에서 분식 맛집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타블로 부녀가 방송에서 이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죠. 이곳의 분위기는 마치 90년대 중후반을 떠올리게 하네요. 팩트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거의 없기 때문. 은마 상가 지하 1층은 A블럭과 B블럭으로 나눠집니다. 만나 분식은 A블럭에 있지만 한 번 더 지나가야 하니 주의하세요. 정확히는 A블럭 지하 3번 출입구에 있습니다.